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 안에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오듯 춥고 긴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하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예비된 축복의 미래,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제 나갈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예비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깊은 병에 걸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로 나가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희망의 씨앗인 것입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낳는 씨앗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절망적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처럼 믿었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뿐 아니라 빚까지 잔뜩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빚으로 인해서 아들들을 빚값으로 종으로 넘겨주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절망입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의 미망인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의 모든 소원을 아뢰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사람을 탄식하고 누구 탓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말씀합니다.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자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내 남편은 죽었고 빚 때문에 내 두 아들이 지금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선자님 아시는 대로 내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사업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자식이 말 안 듣고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말기암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주님 앞에 나올 때인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이제 주저앉지 말고 그때가 바로 주님께 나아올 때인 것입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 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 하시오니 주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갈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우리가 가진 것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돕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명밖에 없습니다. 쌀떡에 쌀도 떨어지고 요즘으로 하면 말하면 냉장고도 텅텅 비고 그건 한 라면 하나 없습니다. 그저 병에 조금 기름 하나 남아 기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인은 집에 남아있는 것이 기름 한 그릇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의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주님을 보여드릴 것은 나의 믿음밖에 없나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걸 주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기적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축복의 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0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물으셨습니다. 주님께 4장 2절을 보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떼에 찌들은 지팡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어서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릴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칠 때 물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 이 시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 갖고 있는 것은 이 작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갖고 있는 것은 나의 재능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지금 경영하고 있는 조그만 사업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내 몸의 질병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치료자 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절망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절망에 갇혀서 깊은 상처 속에 탄식만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같은 잘못된 것을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전진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가 우리 발목을 붙잡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일어서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또 뭐 5만 6만 코로나 환자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감염자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이 마스크도 내던져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열심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손에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를 바라보고 탄식하지 말고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절창조하는 믿음을 주님 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4장 3절 4절을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기름 한 병은 있는데 집에 마땅한 뭐 음식을 담은 그릇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릇을 다 빈 그릇을 빌려와라. 다 빌려오고 그리고 그 빈 그릇을 빌려놓은 다음 문 닫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이 빈 그릇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명령을 듣고 조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니 조그만 기름병 하나 있는데 빈 그릇을 다 빌려와서 그 거기다 부으라고 하니 이 기름병으로 그릇 하나도 안 채울 텐데 온 동네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신다. 그런데 여인은 조금도 의심치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순종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야 너도 나가서 친구들에게 그릇 다 빌려오고 나도 그릇 빌려올 테니까 빨리 온 동네에 가서 그릇 다 빌려와라. 그래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빈 그릇 좀 잠깐 좀 빌려주세요. 아,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아, 잠깐만 빌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랑 그릇은 다 갖다 빌려가지고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된 다음 더 이상 빌려올 그릇이 없습니다. 그럼 문을 닫아라. 그리고 여인이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데 콸콸콸콸 기름이 쏟아져 채워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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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지고 모든 그릇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면 크게 역사하시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작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적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그릇을 내놓을 때 주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입을 넓게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넓게 열고 주여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몸에는 암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게 될까 하고 그릇을 안 빌려왔다면 그 여인은 그대로 그냥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굶어 죽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그릇을 조금만 빌려왔더라면 그 조금 채운 기름을 갖고 빚을 갚기도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릇을 다 동네 사람들과 다 채워놓으니까 그 그릇이 다 차서 빚을 다 갚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릇이 비어 빈곤해졌을 때 내 마음이 공허할 때 우울하고 슬플 때 그 빈 그릇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절대 그 빈 그릇은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를,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을,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이상 어떤 사람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내 마음을 비워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빈 그릇을 내놓으사오니 이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믿음의 빈 그릇을 내놓을 때 그 빈 그릇이 채워질 것입니다. 사업을 향한 빈 그릇을 내놓을 때 그 빈 그릇이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 6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릇을 더 가져와라.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어머니, 모든 그릇이 꽉꽉 찼습니다. 됐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3년을 지냈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전쟁 나갈 때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역사에 터인데 이제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뻐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보고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마른 가득 찬 기름을 팔아서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또 기름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일의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넓게 크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 앞에 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 그릇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사업을 일으켜주옵소서. 직장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서 있으니 나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오히려 이 어려움이 변하여 내가 승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금 질병이 다가왔지만 주여 건강하게 하여 주어서 이제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절망은 희망을 향해 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깔아앉아서 밤낮 탄식하고 낙심하며 오히려 절망으로 인해서 인생의 파탄 지경에 이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온 가족에게 자살한 그러한 일들이 두 군데서나 일어났습니다. 그 절망의 때 목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목숨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번 성탄절 전에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 한 번 더 도와드리고 6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생활비도 좀 도와드리고 청년들에게 또 경력금도 좀 드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헌금 박박 긁어서 다 털어서 도와드리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우리 교회 극빈자 신방을 갔었는데 뭐 표현을 극빈자라는 건 죄송합니다. 참 어렵게 사시고 계신 집을 갔는데 부형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일을 못하시고 부인 집사님이 나가서 고생을 하시는데 생활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얼마나 교회 나오는 걸 사모하는지 그렇게 어려워도 지역장님이 매주 예배마다 모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들 유일한 기쁨은 예배 드리는 거랍니다. 근데 2년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꿈에 나타나서 신명기를 읽으라고 말씀하더래요. 그때부터 언제 우리 집에 목사님 오시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인지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왔다고 정성껏 계란을 두 개 삶고 고구마 하나 구워 놓으셨는데 집에 와서 그 고구마를 먹으면서 눈물이 났더라고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가지고 살아요. 교회 나오는 게 유일한 기쁨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때 감격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미래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 다가와도 여러분 마음에 절대 뺏기지 않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딸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가지고 찬송을 불렀던 호레시오 스페포드라는 분 이야기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1860년대 시카고 본모범인 로펌의 대표였고 린드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였으며 노스웨스트 장로신학교 이사 및 운영위원이었고 무디 부흥사의 재정적인 후원자였습니다. 동시에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셨는데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납니다. 이로 인해서 10만 명 이재민이 생겨나고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카고 대화재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재산을 모아서 준비한 큰 저택도 불에 타 잿더미가 되고 그가 섬기던 교회도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퍼포드 씨는 몇 달 전에 네 살 난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었어요. 아들이 죽은 데다가 또 화재가 나서 전 재산이 다 사라졌는데도 그는 그 절망 가운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빨리 교회가 불탔으니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된다, 자기 집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 재건을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는데 같이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던 부인 안나 스페포드 씨는 몸이 약해서 집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이제 좀 안정과 휴식이 필요하니까 좀 잘 부인을 돌보십시오 권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얼마 후에 영국에서 DL 무디 부흥사께서 큰 부흥집회를 연다 그래가지고 아 그럼 잘 됐다, 우리가 휴가를 좀 내서 온 가족이 유럽 여행도 가고 성에도 참석하자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유럽 여행을 떠나기로 해서 이제 배를 타려고 그랬는데 시카고 화재로 인한 그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급히 처리할 것이 있어서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냅니다. 부인과 내 딸을 실은 그 프랑스 배가 빌드 아브르라고 하는 배인데 1873년 11월 15일 313명을 태우고 뉴욕항을 떠나 대생을 가던 중에 11월 22일 모든 승객이 잠든 새벽 2시 그 프랑스 객선이 영국 범선 로크 언 호와 함께 충돌합니다. 그 즉시 배가 가라앉아서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다 잃습니다. 딸은 내 딸을 살리려고 어머니가 이리 뛰어 저리 뛰었지만은 본인도 의식을 잃고 본인만 구조됩니다. 첫째 딸 애니 12살, 둘째 딸 7살 맥이, 셋째 딸 4살 베시, 18개월 된 타니타 이 네 딸이 다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배가 사고 났다는 얘기를 듣고 스페포드 씨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영국에 도착한 부인이 전보를 쳤습니다. 혼자 살아남았음, saved alone. 내 딸을 잃은 슬픔에 너무 큰 충격에 사로잡혔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또 가까운 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영국으로 가던 중에 그 배 선장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바로 우리가 지나간 지점이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한 장소입니다.
가슴이 무너져내는 것 같았습니다. 선실에 들어와서 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새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죠. 자기 삶의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고 무지 부흥사에 모든 재정적인 후원을 했고 자기가 의과대학의 법률 책임 담당 교수로서 또 로펌의 대표로 있으면서 모든 수입을 다 선교하는 일에 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까? 밤새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을 잃고 달려가는 장면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왜 저 여인이 달려오는지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늦게 얻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지금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다가오게 했습니까? 어찌 이런 비극이 우리 가정에 다가오게 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달려오는 모습 보고 저 위에서 엘리사 보니까 그 여인이 달려오고 있으니까 사완 게하시에게 뛰어가서 다 평안하냐고 물어봐라. 그때 네 평안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평안이 위로부터 확 임해서 얼마나 주님에 감사한지 그때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동이 들 땐 나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찬송을 짓습니다. 찬송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때때로 잔잔한 강같이 평탄하게 됐고 큰 풍부가 다가온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뜻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1절을 작사합니다. 내 인생길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도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도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요.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it is well with my soul 파도가 막 쳐서 배에 파도가 치는 것을 보면서 2절을 짓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절입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눈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하늘을 울어보니까 하늘에 문개구름이 폈는데 그 문개구름 사이로 내 딸이 아파 하고 손찬 것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절을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이 찬송이 디엘 무디의 찬양 사역자인 필립 블리스에 의해서 작곡되어 가지고 1876년에 이 찬송이 불러지게 되었는데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찬양집에 만들어서 그때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감동을 주는 찬송으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1881년 그는 다시 얻은 두 자녀를 데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서 평생 동안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세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 또 잃었어요. 두 자녀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그리고 세상을 마쳤습니다.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절망 중에 여러분 가진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가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빈 그릇을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주님 내 마음 평안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열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